어제 먹으셨어요? 누구나 늙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그렇다면 이왕 늙는 것, 이 보기 좋게 나이를 먹으면 좋잖아요.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나이를 먹는 예를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로는 가뭄에 콩 나듯이 보기 드물더라고요. 오히려 보기 싫게 나이를 먹는 예는 차고도 넘칩니다. TVN 바퀴 달린 집 시즌 3 두 번째 손님이 김용옥 선생님이셨어요. 성동일 씨와는 응답하라 1988 때 인연이 있으시죠. 덕선이 할머니셨잖아요. 일단 뭔가 챙겨서 들고 오셔서 보기 좋았고 일체 자기 과시가 없으시더라고요. 센스 있고 유머 감각 있으시고 이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 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김용옥 선생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쁜 소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때 봤던 그 열쇠고리 잃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파는지 안다. 제가 사서 보내드리겠다 하고 주소를 받아서 보내드렸는데 어느 날 김용옥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거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보냈냐, 그거 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달리 사례를 하고 싶다 하셔서 언젠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사실 뭘 받아도 고마운 거 잘 모릅니다.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소한 거에도 이 전화를 주신 정성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는 뭐 누구 시켜서 문자 한 통 보내주셨어도 고마워했겠죠.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선생님 댁 근처에서 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저희는 떠나면 되는데 선생님 자꾸 차 먼저 타고 가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 백미러로 봤더니 선생님이 계속 거기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죠. 김용옥 선생님은 제가 만나 뵌 어르신들 중 가히 최고, 제가 본받고 싶은 어른이셨습니다. 바퀴 달린 집에 나오신 김용옥 선생님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 비교 안 하면 안 되냐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집 아이들도 저에게 계속 해온 지적이에요. 좋은 건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건 따로 나쁜 얘기만 하고 이 서로 섞어서 비교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계속 얘기해 왔는데 오늘도 어쩌다 보니 비교를 아니 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갓파더에 60대, 70대, 80대 원로 배우들이 나오고 계세요. 갓파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그 대단하다는 의미의 갓, 그리고 아버지를 얻었다는 의미의 갓. 일종의 역할 체험인데요. 가상 결혼, 가상 연애처럼 마치 제작진이 소개팅을 주선하듯이 두 사람을 엮어주는 거죠. 이순재 씨와 허재 씨가, 김갑수 씨와 장민호 씨가, 주현 씨와 문세윤 씨가 각기 부자 사이가 됐습니다. 허재, 장민호, 문세윤 씨 모두 부친이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역의 원로 배우들은 다 슬하의 아들을 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껏 극중에서 아들 역할을 한 그 부자 관계를 맺은 후배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새삼스럽게 예능에서 또 무슨 부자 관계야 하게 됩니다. 뭐 진정성 여부야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되겠죠. 기획 의도는 삶의 철학을 대선배에게 배운다 이거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노년층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바랬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 이 노년층이라면 일단 다 피하고 보잖아요. 엮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갓파더 5화가 지났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우선 이순재 선생님, 이분이 물론 현재 88세 높은 연세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4화에 그 허재 씨의 모교인 용산 고등학교 그 로비에서 하신 그 일장 훈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꼰대의 전형입니다. 용산고 교훈이 지덕체였어요. 그걸 두고 우선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대한 배려다.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다.
왕도, 대통령도, 회사 사장도, 선생도, 운동선수도 우선 덕이 있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떴다고, 인기 좀 있다고, 돈 좀 벌었다고 헛짓거리 하면 쓰느냐 훈계를 하셨어요. 대중이 이순재 씨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매니저를 향한 갑질, 그걸 다 까맣게 잊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불과 지난해 여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배려를, 덕을, 완성된 인간을 거론하는 이순재 씨. 이 장면 왜 편집을 안 했을까 했는데 편집을 한 게 이 정도지 싶습니다. 한때 거침없이 하이킥을 보며 또 꽃보다 할배를 보며 열린 어르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미디어가 저를 세뇌시켰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한 MBC 다큐플렉스 거침없이 하이킥 특집에서 보니 야동순재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그거 이 점잖은 사람 왜 그런 거 시키느냐 안 하겠다고 버티시다가 일정상 도저히 안 할 수 없다 제작진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이셨어요. 과거에 그런 영상 좀 봤다고. 근데 앞에 말씀하실 때는 점잖은 사람 왜 그런 거 시키냐고 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시대가 달라져서 그 야한 동영상 이전에는 방송인들이 개그 소재로 써먹었었는데 이제는 일절 그런 거 안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계신 거예요. 부자가 한 집에서 숙식을 해보는 거잖아요. 허재 씨가 식사 준비를 합니다. 첫날은 콩국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만남에는 추어탕을 만들었죠. 콩국수와 추어탕, 이거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비린내가 나거든요. 미리 마련해뒀으면 좋았으련만 이순재 선생님이 도착하신 후에야 만듭니다. 콩을 삶아서 맷돌에 가느라, 미꾸라지를 믹서에 가느라 실수 연발, 매번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연극 연습 마치고 오셨다는데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심지어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갈아서 체에 걸러 맑은 국물만 써요. 이거는 그냥 쇼를 하는 거죠. 볼거리 삼아서 이 정성, 성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삶의 철학을 배운다면서 왜 그 삶은 콩이 사방으로 튀고 미꾸라지가 펄떡거리고 그런 일에 그 시간을 허비하느냐고요. 이순재 씨가 그 아직도 암기력 짱짱하시다는 거 입증하실 마음에 미국 그 역대 대통령 46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십니다. 그러니까 뭐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아마 소시적부터 외워두신 모양이에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누가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나 알고 싶을까요? 지식자랑 지식과인 과시 이거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손자들 유학비 대준다는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등록금 비싼 좋은 학교에 갔다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 유학비 보태려고 예능에 나오시는 건 아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연세가 높으시니까 뭔가를 준비하시기는 버거우시죠. 그렇다면 외식 정도는 한 번쯤은 주도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용산고등학교에 가던 날도 그 허재 씨가 안내해서 갈비탕을 드셨잖아요. 견문도 넓고 또 지금껏 좋은 음식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 아들 삼은 기념으로 이 단골집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용은 대체로 제작진이 지불합니다. 물론 아닌 예도 있겠지만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장만하더라도 뭐 30만 원 한도에서 장을 보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입금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자지간 그 주현 씨와 문세윤 씨는 시트콤하고 예능을 통한 인연이 이미 있습니다. 2006년 MBC 시트콤 코끼리의 그 부자지간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8년 1월 SBS 박스라이프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고요. 문세윤 씨가 주현 씨 성대모사로 화제가 되면 주현 씨 또한 덩달아 화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연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문세윤 씨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식재료 준비를 많이 해와요. 재료를 바리바리 그득그득 싸웁니다.
그런데 5화에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세윤 씨의 아버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는 어디에 꿀리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이 유언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문세윤 씨가 성의껏 준비한 그 식재료들을 바라보는 그 주연 씨, 고맙다는 반응보다는 제가 왜 저렇게 일을 크게 벌이지? 얘돈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밥상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수족처럼 부리더라고요. 한참 고기 굽고 있는 문세윤 씨에게 술잔이 없잖아 했다가 술잔 가지러 즉시 달려가는 문세윤 씨를 불러세워서 불이 너무 센거 아니야? 고기 타는데 했다가 그 술잔 직접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본인 집인데. 그리고 그 불도 직접 일어서서 줄이시면 되잖아요. 왜 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세요? 지금은 대선배라고, 아버지라고 앉아서 받아서 드시기만 해도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이런 거 보고 누가 어르신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도 김갑수 씨가 60대 중반, 좀 젊은 편에 속해서인지 그 아들 역할의 장민호 씨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풍성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쪽도 장민호 씨 주도로 놀이공원도 가고 목포 나들이도 하고 했는데요. 좀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쪽에서 뭔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 김갑수 씨가 한 번은 그 장민호 씨 생일이라면서 미역국을 끓여줬죠, 손수. 장민호 씨가 간이 센걸 좋아한다면 국간장을 들이붓고 소금 양도 많이 과했는데 장민호 씨와 이찬원 씨는 맛있다고 또잘 먹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태국이었을 것이 뻔한데요. 목포에 갔던 날그 렌트카 대여, 뭐 케이블카 표 끊는 거 이런 거다 장민호 씨가 했습니다. 근데 60대 중반이면 아들 대신에 뭐한 가지는 하셔도 됩니다. 갓파더. 이제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장면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들어갑니다. 김용옥 선생님이 37년생이시고, 이순재 선생님이 35년생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실래요? 어떤 분을 닮고 싶으신가요?